그리고 박중관 선수까지 3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5명의 선수 모두 교체하는 상황이고요. 자, 전북 팬들에게서 사상락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네, 시티 좀 떨어졌습니다. 네, 자, 팀명이 순간적으로 합력 수비. 사상락이 메인이. 사상락 팀이 볼을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 서는데 사상락 선수가 응원하기에서 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Go crazy, berserker. 후반기에 영입된 여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나는 더 흥미로운데요. 굉장히 수비가 지금 소리 안정돼 있고요. 네. 반면에 전북은 구스타보 그러는 길리천스토리 주는 것 같은데요. 사상하게 따라붙습니다만 이희결이 직접 끌고 올라옵니다. 이희결 자 오른쪽으로 하는 해결이 됐습니다. 헤이스가 한다. 헤이스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광주입니다. 네. 슈팅까지 만들어지는 않지만 그 박스에 자리 잡힌 허윤 선수의 발길이 들어가니까 좋은 상황이 한참 만들어 있습니다. 사상하게 끌고 올라갑니다. 거두르지 않고 중앙에 일류철 포에게 김보경 정관의 위치 발휘해준 지금 빠른 선택지를 내서 최고의 선택지를 넣어서 사살락 볼을 소유해주지 못했고요. 이준용 중앙으로 주는 패스가 사살락이 순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등지고 있을 때 볼을 주다 보니까 네. 네, 압박을 좀 강하게 당했었습니다. K리그 선수들의 어떤 스타일을 이제 또 빠르게 적응을 해야죠. 자, 왼쪽 킥 공격으로 잘 넘겨줬습니다만은 좀 깊었습니다. 사살락 치다 봐도 시원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사이에서 영리하게 헤더로 볼을 빼내는 사살락 추가 시간이 이제 마지막 3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대5로 앞서 있는 전북 현대 사살락 경기가 확실히 있어 보여요. 네, 볼을 지켜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전반 중반에 시즌 10호 골을 만들어.